8억 1,600만 개. 지난해 싣고 나른 택배 건수입니다. 지난해 국내 택배 물동량은 메르스 사태, 모바일 시장 성장, 신규 홈쇼핑 사업자의 출현, 커머스 시장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18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전년 대비 11.87%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액은 4조 3,4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해 택배 단가는 2014년에 비해 2.3% 감소한 2,39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택배 시장 상위 5개 업체인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은 전체 택배 시장의 81.8%를 점유하며 13.48%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택배 물동량은 9에서 10% 전후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단가는 소폭 상승 또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